반갑습니다. 여러분,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3일 모니터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줄 때 거래대금은 터지고 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재료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니터랩이 왜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함께 130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취합될 AI 데이터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 사인, 그리고 기업 데이터 센터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모니터랩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 바로 위에 8,000원 위부터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바로 위 가격대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상승을 해주지 못한 채로 현재 등락폭이 크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랩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테지만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 모니터랩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함께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모니터랩 주주님들 많이 계시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대형 호재, 13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 대형 호재가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2만원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 고점을 올라가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가 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도중에 악재가 낀다면 주가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히 조정으로 인해서 이 매물들을 소화해나가는 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니터랩에 대해서 손실로 마감하느냐, 수익으로 마감하느냐, 이 부분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막연하게 2만원까지는 갈 거니까 홀딩하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도 상승 초읽기, 거래대금 터진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거래대금 없이 빠질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바로 어제자 갭 상승을 크게 시작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투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나오고 주가가 음봉을 길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어제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만들어졌다고 단순히 음봉인 게 아닙니다. 갭을 크게 띄우고 결국에 상승하면서 그 전날인 이 4월 1일자 주가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 음봉을 양봉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모니터랩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랩 어떤 재료가 있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 거래대금과 일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모니터랩에 대해서 이 핵심 보고서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니터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만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금 목표가로 봐야 될 만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4월 3일 8시 52분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262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흥화해운과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모니터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라가주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요. 흥하해운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흥하해운 역시 오늘 장중에 보시게 된다면 26%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 모니터랩에 대한 보고서도 보시게 된다면 이번 2분기까지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했고요.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를 토대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물량들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필수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혹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점에서 눌림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가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매수할 핵심 스윙 종목,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올해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대 IPO, 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세가 확보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면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 시점에 지금 눌림목 주고 있는 이렇게 저점을 다시 한번 형성해가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를 해두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이 보고서 안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과학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